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양면성이 있다는 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세상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극단의 양면성이 있으니 그거 참 신기한 것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 사, 이 시각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되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면 인간 눈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인데도 마태복음 27장 1절은 이렇게 봅니다 시작 새벽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니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어떤 분은 잡아 죽이는데 내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다를 수가 있을까 자 요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것 자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세상에, 귀신 쫓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야, 이 사람을, 오해를 갖다 뒤집어 씌워도 저렇게도 씌우는구나. 에? 제가 저걸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실까?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뭘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렇지? 뭘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시작. 그러니까 내 관점이 다르고 네 관점. 나는요 오늘 여기 오면서도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어떻게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 아주 막그발만 내놓으면 의견이 달라. 나참 신기해. 제가 어저께 전도를 세 가정에서 세 가정 세상에 전도를 세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정을 한그 사람이 나오게끔 나오게끔 이제 전화를 해 주는데 나는 알으니까 어제 다 봤으니까 내 의견은 당신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익숙하니까 나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집사람 의견은 그쪽 협력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근데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수원 사람이 전화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게내 생각이고, 아니, 어차피 그쪽으로 나갈 거니까 그쪽 사모님이 전화하는 게 낫다는 게그 사람의 의견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요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항상 오던 대로 이렇게 돌아서 와요. 근데 집사람은 또 직진으로 가면 신호를 들 받으니까 직진으로 가서 이렇게 오라는 거요. 예 어쩌면 그렇게 운전하는 것도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안 맞을까?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니네 말도 내 말도 접어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눈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다 있더라니까 성경에 예, 여러분은 이런 구절 보셨나 몰라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어떻게 저런 구절이 다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나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레위기에서 20장 27절에 이런 말이 또 나와. 시작.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아 저것뿐만이 아니요 또 이런 말도 있더래니까 주례국기 22장 19절 이하에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그 당시에도 이미 무속인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지. 근데 그 무속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속인은 뭐해라? 죽여라. 이방인 무속인은 그거 놔둬라. 왜냐면 하 내가 그들을 관여할 바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준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그 당시로는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다 하는 걸 깨달았고 자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당이 생기면 과연 이 말씀대로 할까? 네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구약 율법은 믿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무속인이 나오면 돌로 쳐죽일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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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자, 제가 여기서 뭔 말을 제가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했느냐 하는 게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시대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저희 교회가 어, 조심스럽게 지금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애들 중에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 애들이지만, 그가 주일학생이든 중고등부든 청년이든 무지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애들은 신조 생활도 잘하고 성수주 일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 어린이 집사를 시켜주자. <laughs> 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르면 집사로 계속 가서 그랬더니또 누가 더자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장로를 시켜주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 장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이거요. 결혼을.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건 예수님이 이 천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어. 맞아요, 들려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어. 아,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그때로 끊쳐서 그러지 지금까지 계속 왔다면 혼자 사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요. 네, 그 얘기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맞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 적용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죄송한데, 지금 이 말씀을 혹 짐승하고 관계를 하는 분이나 무속인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처죽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때, 그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 참 잘못된 행동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고, '야, 저 성경 확 찢어버려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있을 테니,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라는 게그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내 박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잘 말하고 잘 받아들이면 1등이고, 잘못 말해도 잘 받아들이면 2등인데, 잘 말하는데도 잘못 받아들이면 3등이고, 잘못 말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4등이다. 얼래 시작 에헤, 조금... 에...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니까 조금 어려워. 그죠? 쉽게 말하면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1등이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2등인데,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3등이고,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4등이다. 시작 그봐, 이번 것이 훨씬 쉽지? 네, 네, 이번 것이 훨씬 쉬워 꼭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할 때는 1번과 3번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말을 받아들일 때는 꼭 1번과 2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기분 나쁘게만 받을 드릴 일이 아니라 하, 내 삶이 잘못됐다면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그게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목사가 에, 타 종교에 대해서 뭐 무슨 불교나 유교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공자님이나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말도 있고 아마 그들도 깜짝 놀랄 그런 좋은 말도 있겠고 아니면 에, 틀린 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 왜냐하면 에, 목사가 어떻게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종교 얘기하다가 보면 모르는 소리도 할수 있다. 저는 그게 생각이에요. 자, 반대로 스님이 기독교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말도 있고 우리도 깜짝 놀랄 좋은 말씀도 있겠고 아니면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님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 자, 입장을 바꾸면 아주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부처님을 제대로 알면 부처님을 아주 존경할 겁니다. 왜? 부처님 훌륭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그냥 목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아주 존경할 뿐더러 아마 그 스님은 복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스님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세상 사람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별별 사람들 만나서 다 얘기해보면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종교가 옳고 자기가 옳습니다. 아, 다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받아들이려고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그냥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비스러운 얘기가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오고 만나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교회당으로 가져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멀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책에도 나왔고, 내 그분에게 간증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사찰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진합니다. 이렇게 수도하시고, 연불하시고, 이렇게. 그러다가 가끔 이제 시주 자루를 치고 이렇게 이제 시주를 다니십니다. 시주를 다니다 보면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집 앞에서 이렇게 염불을 하시면 거기다가 보통 쌀 많이 옛날에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뭐 선물도 주고. 그런데 이제 한개 돌아다니는데 아, 한 19년 놈이 청년이, 스님, 스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자루에다가 성경책을 쑥 밀어 넣어버렸어요. 자, 우리야 목사니까 그리스찬은 성경이 좋지만 그분들에게는 송충이 같이 싫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리고 싶은데 이 주율이 그렇답니다. 이 자루에 일단 들어간 것은 절간에 가서 풀어야지 중간에 풀을 수가 없다네 그걸. 주율이 그렇대요. 그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그냥 송충이 같은 거지만 들고 이제 계속 시주를 끝나고 사찰에 들어와서 방바닥에 이제 싹 쏟으니까 쌀이 이제 싹 쏟아지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툭 붉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괘심하겠어요 이런 추리틀을 놈. 아니 전도를 하려면 일반 사람한테 하지 그래 스님한테 전도는 없이 줄이 틀을 놈 하고는 딱버리려고다가 아니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 거냐 도대체 아니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길래 아이 줄이 틀을 놈이 아이 스님이 나한테도 전도를 한단 말이 해가지고 타락하다가 타락하다가 딱 폈는데 놀라운 구절을 폈어요. 가모니 선생님이 제자다라고 이제 기, 길을 가는데 공교롭게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그쯤 되면 누가 죽는 게 나요. 아 과부가 죽는 게 낫지. 과부는 이제 오래 살았고 아들은 젊으니까. 근데 꼭 이상하게 과부는 살아계시고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상여가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다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은 어떻게 좀, 저 여자를 좀 위로해 줄수 없냐.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아들을 살리고 싶소. 예, 아들만 살리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상을 치른 적이 없는 집을 다니면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쑤어서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그래서 에이. 아들이 살아난다는 말이 막 귀가 번쩍돼가지고막 직접 동네에 내가 여보세요? 이 집에 초상 지른적 없습니까? 왜요? 우리도 10년 전에 치렀습니다. 한달 전에 치렀습니다. 5년 전에 치렀습니다. 20년. 동네를 다 다녔는데 상을 안 치른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쌀을 못 구하고 온 거요. 쌀을 구했느뇨? 못 구했습니다. 왜못 구했느뇨? 마을을 다 다녀봐도 초상한 치른 집이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운명입니다 사람이 한번 왔다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상여를 내보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왜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모르게 끈을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걸 안단 말이요 이걸 알아 아 그런데 이 성경을 다다다닥 피다가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딱 폈던 데가 어디냐 누가 보금 7장 11절을 핀 거요 이게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메, 여, 여기도 누가 죽었어? 과부의아들이 죽었어. 어메, 저쪽도 누가 죽었어? 과부 보고 베낀 것 같아. 내용이 비슷해. 근데 놀라운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해가 나가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야. 예수님 좀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그 그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한테 상여를 멈춰라. 상여를 세워놨어 그리고 이제 죽은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배로 동인채로 일어난 거야. 살아나버린 거야. 막 기쁨이 막 너무 넘친 거야. 이 기쁨이. 에, 예, 그래가지고 막온 동네가 막 잔치 축제가 됐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었어. 선생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운명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진리인 줄 알고 지금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살아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가 보금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알으며그 집에서 누워서 부잣집에 음식 얻어먹고 살다가 둘이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음부지옥에 갔다 하는 사후의 세계 얘기를 쫙 하는 걸 보고 이 스님이요. 바로 내려와서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제가 참 많은 사람 만납니다. 참 많은 사람 만나요. 그 만나는 분들 중에 별별 분들 다 만납니다. 나, 나름, 나는 내가 아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아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도안 끼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내 말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부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목사 한다니까요. 부처님 존경하고. 스님이 목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목사 한 대니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도 깨닫거라. 너도 성불하거라. 다시 말하면 너도 깨닫는 자 부처가 되거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믿으라. 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깨달아야 할 분이고, 예수님은 깨달아야 될 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들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르침대로 그냥 따른다면, 부처님을 만난 분은 깨닫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와 비슷한 그런 흐름의 얘기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첫째는 이두 분의 탄생 자체가 아주 대단합니다. 자 먼저 요한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한번 볼래요? 누가 보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함이 틀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18절입니다 사가리아가 전사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어떻게 늙고 아내도 나이 만원이다 전사가 대답하로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부엘이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다시 말하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이제 다뭐 했다는 거요 늙었어? 그냥 완전히 늙었어 그래서 도저히 뭐할 수가 없어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은 게 바로 그게 요한이라 그 말이요 꼭 이렇게 구약에 그런 빛을 먹여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었는데도 이 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애기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제가 어, 나우나 씨를 좋아해서 그런지 나우나 씨그 공연 속에 어, 그분이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 공연을 했대요. 일본에서. 근데 그 나우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청춘아 돌려다오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속 그 노래 부르다가 늦게 해놨대. 뭐가 돌아와서 청춘이 돌아와서 어제 직접 들었어요 남은 아씨한테 그거 들었어요 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냐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한 사람이요, 제일 큰 사람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바로 집례의 요한인데, 그런데 그런 요한도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보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뭔 얘기냐? 침례 요한은 나이가 다 늙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뭐 늙고 젊고 그런 자원이 아니라 남자를 모른 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적으로 탄생한 것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가 다르다? 차원이다.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네베르가 틀리다. 네베르가. 차원이다. 차원. 짐예요한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두 번째. 이제 이두 분이 침례 주는 걸 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으니? 아, 그러니까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2절 보니까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왔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주시고 요한도 침례를 주는데 문제는 침례를 주는 이것은 비슷한데 이것도 차원이 다르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 물 침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뭐가 다르다고? 레벨이 차원이 차원이 다르다. 그냥 똑같이 침례를 줬다고 해서 똑같은 침례가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세 번째. 그들이 외치신 설교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의 예, 침례유한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에 가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신 설교예요 시작 이제 그거는 좀 권위 있게 하는 말이고 회개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시작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 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각아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나 설교의 내용은 또 비슷해요 자네 번째 이분들의 호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26절로 본문에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뭔 말이냐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와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제 침례도 주고 회개하라고 막 말도 세게 했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회개해라 막이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요한을 막따랐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면 설교 내용은 비슷한데 역사가 달라. 역사가. 요한은 그냥 회개만 하는데 막 여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막,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열을 봐도 안 봐도 그게 열 받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딱이 <laughs> 네, 말을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도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잘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더 잘하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다시 이리로 몰려갔어요. 그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다 어디 가면 되니까 전국 가면 되니까 그열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요한은 열을 안 받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자꾸 열을 받어. 그열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그릇대로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야. 에? 그냥 그릇대로 쓰시는 거다. 어찌 시작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는 꼴배기 싫으면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꼴배기 싫어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에 비해서 성당 천주교는 좀 덜해 내가 봐도. 왜냐면 하 성당은 아무 성당을 가든지 괜찮아. 아니 어떤 성도가 이 성당을 다니다가 저 성당으로 갔다고 막 신부가 시금을 전폐하고 열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때 일반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그냥 아무 데나 가도 괜찮아.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 막 교회는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막, 막 해가지고 교회는 엄청 붕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오는 건 좋은데 가면 막 열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거는 옳은 자세는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열을 안 받은 것처럼. 요한이요를 안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짐예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예요한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호칭이 다양한데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시작.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고 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아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는 그때 서기관과 바리중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불아이 사람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예수를 파는 제자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그러니까 라비어나 선생님이요 나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말이요 예. 자 예수님을 라비라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예수님의 정확한 호칭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호칭인데 저렇게 부르려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 옵소서 그렇지. 선생님이여 이게 아니라 뭐여 주여.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은 뭐여 주여. 누가복음 7장 6절에도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가로되 주여 예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4대성이나 하나입니까? 선생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주여입니까? 그럽니다. 그 한마디 고백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여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를 할수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말한다는 건 지금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한번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시작! 시작! <laughs> 저기요. 저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 안 됩니다. 저기 저기 좋은 분 말이요, 예, 좋은 분 말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이 성인, 성인 이러면 안 됩니다. 주여,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여. 뭐 예수님까지 안 가더라도 <웃음> 저도 <웃음> 뭐 멀리 가내 친구만 해도요. 내 친구 모임에 가면뭐 바글바글하잖아, 동창들이. 호칭이 다 달라. 호칭이. 아주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고, 우리 장 목사님 목사님, 그래, 믿음 좋은 친구들, 꼭 그렇게 저를 불러요. 동창인데도, 조금 그냥 인격적인 장목사, 장목사, 교회 안 다니는 경동아, 경동아, 아주 고약한, 놈 경동아 이자식아 아따 이 새끼. 친구가 친구를 부르는 호칭도 다 달라요. 어,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무슨 상관이겄냐. 그냥 네가 나를 알아서 부르는 거지. 그런데 경동아 이 새끼야, 너는 천국 못갈것 같다. <laughs> 뭐라고 부르든 네 자유지만 왜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부를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그 새끼 말이야. 괜찮아. 원래 나는 새끼니까. 그 자식. 괜찮아. 나는 원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자식이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네 안에 예수님을 주여라고할수 있냐. 그거는 꼭 해야 된다. 어. 그럼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 대통령이건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시민이건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도 있고 노래에도 있습니다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드 주의의 이름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볼래요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세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고하되,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한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은이나의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니라 그 밖에도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며 그 어떤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분 의에는 이사에서 53장 4절 이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조약을 인함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조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기에 지금 요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착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흥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쇠해야 합니다. 내가 쇠한다는 말이 의미는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합니다. 이에 예수는게 제다이루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로마서 6장 3절이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가 누구건, 그가 어떤 인간이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침례 의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우되 주여 도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귀신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와 지옥이 과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형통하고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도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저는 세하여야 합니다. 얼지 시작! 제가 그다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마음이 아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다. 왜 그게 절제가 안 될까? 그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면 과연 그건 누구의 마음일까?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가? 그게 그렇게 풀을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을 바꿔서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거룩한 영으로 바꿔야. 바로 그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예수의 영 성령은 내 안에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의 그런 정욕은 나의 그런 욕심은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해답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감사하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내 안에서 쇠하여야 하리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인 걸 오늘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